공동선언은 지난 1993년 김수환 추기경님을 비롯 가톨릭, 개신교, 불교, 원불교 등의 진보적인 종교인과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가 다 함께 사는 민주주의를 이룩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창간되었습니다. 공동선언은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무생명의 화해와 평화를 통해 민주주의의 완성을 추구합니다. 종교가 화해보다는 반목, 평화보다는 갈등의 지렛대 구실을 해온 게 현실입니다. 공동선언은 종교 간 이해의 벽을 뛰어넘고 형식적 교리의 틀을 극복하여 다 함께 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공동선언은 공동의 가치인 생명의 화해와 평화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와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문명사적 차원의 대안을 모색합니다. 아울러 파편화된 개인을 넘어서 생명의 가치를 다 함께 추구하는 협동적 공동체 문화를 뿌리내리고자 합니다. 공동선언은 종교인과 일반인이 함께 만드는 다 함께 사는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 범종교적, 범시민적 공동체 잡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동선이 창간된 지도 어느덧 30년. 그동안 세상은 디지털 시대로 급격히 변화되어 가고 있지만 세상은 여전히 공동선이 뒷전에 밀려 있고 평화는 아득해 보입니다. 앞으로도 공동선은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작은 발걸음이지만 계속하고자 합니다. 공동선 발간에 공동선 번님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더불어 정기구독과 정기후원을 부탁드리며 후원금 및 정기구독료 자동이체로 도움을 주시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후원금 자동이체를 신청하여 주시면 공동선을 계속 보내드립니다. 기존 정기구독자님이 정기후원을 신청하여 주시면 정기구독료를 대체하며 나머지 금액은 발간 후원금 및 공동선이 필요한 곳에 보내는 비용으로 소중히 사용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